저는 출근한다고 나갔어요. 셋째가 100일 조금 지났을 때였거든요. 막내아이랑 저랑 집에 있었는데 벨을 누르는 거예요. 문을 열었더니 남자 두 분하고 여자 한 분이 계셨는데 압수수색 영장을 보여주시더라고요. 남편이 정말 나쁜 사람이래요. 제 남편이 정말 나쁜 사람이고 가족 사진, 아이들 사진 있는 걸 보더니 아니 이렇게 애도 있는 사람이 말이야 뭐 이러면서 저희 남편을 나쁜 쪽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편은 현직 경찰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때 남편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자기 정말 잘못한 하나도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집에 있으라고. 혹시 변호사 준비해야 되냐 그랬더니 자기 정말 죄가 없으니까 괜찮다고. 변호사도 필요 없다. 네, 필요 없다. 자기는 정말 지은 죄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조사만 끝나면 집에 갈 거다. 그리고 전화를 끊고 그 이후로 전화도 못했죠. 취소할 때까지. 남편 위모 씨는 당시 관악경찰서 강력반 형사였습니다. 2005년 순경으로 시작해서 10년 넘게 현장에서 일해온 베테랑 형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경찰 간부인 경위로 진급하고 닷새 뒤 갑작스럽게 검찰에 체포된 겁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으니 걱정하지 말라던 남편, 새 아이의 아버지이기도 한 위 형사가 가족들 곁으로 돌아온 건 그로부터 무려 9개월이 지나서였습니다. 그 사이 남편은 몸무게가 10kg 이상 줄었고 치아 8개가 빠졌습니다. 위 형사에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랜 망설임 끝에 위 형사가 PD수첩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카메라 앞에 서기까지 많은 용기가 필요했다고 합니다. 무서웠죠. 사실 지금도 무섭죠. 자 이렇게 인터뷰하면서도 사실 무서워요. 예, 검찰이라는 너무 큰 막강한 권력이 너무 무섭습니다. 15년 동안 수사를 했던 제가 이렇게 진짜 힘 한번 못 쓰고 정말 이 어떤 논리도 먹히지 않게 처참하게 이렇게 무너져서 이렇게 구속이 되고 이런 과정을 겪었는데 일반인들은 얼마나 더 할까? 정말 억울한 사람들이 없을까? 그 일이 일어난 건 4년 전 여름. 당시 그는 관악경찰서 강력반 형사로 마약 수사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마약 사범에 대해서 수사를 했었는데 그 마약 사범이 저한테 뇌물을 줬다라는 그런 식의 얘기가 이제 그 제 정보원들한테 조금씩 들려오고 있었거든요. 의정부 지검이다, 서울 남부 지검이다, 수원 지검이다, 이런 데서 막 자꾸 이제 그런 소문들이 들리니까. 검거된 마약 사범들이 형량을 줄일 목적으로 허위 제보를 하는 건 종종 있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위 형사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법무부 형사 사법 포털에서 사건 조회를 했고 자신이 수원 지검에 피의자로 입건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검사실에 전화를 했고 조사 받을 게 있으면 내가 언제든지 가겠다. 이튿날 관악경찰서에 수원지검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피의자 조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 피의자가 이제 관내에서 좀 유명한 저기 애인데 걔를 조사하고 있었어요. 그 상태에서 닥친 거예요. 이제 수갑을 바로 채우더라고요. 영장 제시하고 피의자도 같이 피의자하고 빨리 가라고. 이게 너무 황당하니까 나하고 제일 가장 친했던 같이 생사고라 그랬던 내 조원이
수갑차고 끌고 끌려갔는데 멘붕이 오는 거죠. 멘탈 나갔죠. 이게 도대체 뭐 무슨 상황인가. 체포 사유는 위 형사가 자신의 사건을 검색해 수사 상황을 인지했다는 것. 제가 분명히 출석을 하겠다라고 의사를 밝혔고 그 검찰에서 연락이 오기 전에 제가 먼저 연락을 했고 그런데도 체포영장이 발부가 돼서 그 다음날 아침에 불과 12시간 만에 체포를 하라고 하셨더라고요. 검찰에 수사하는 거를 어떻게 하라는지 알았으니 저는 뭐 도망갈 것이다 아니면 뭐 증거를 인멸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같은 시각 집에도 수사관들이 찾아왔습니다. 집안을 다 뒤지시더라고요. 뭐 컴퓨터 뭐 그리고 나머지 집안 뭐 수납장 같은 곳까지 다 뒤지시고 남편 알고 있냐고 그랬더니 경찰서로 체포영장이 나왔다고 뭐 뇌물을 받았고 뭐 여러 가지 혐의가 추가가 돼서 조사를 받아야 된다고 바로 수원으로 갔어요. 수원지검 앞에서 기다렸어요. 혹시 잠깐이라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긴급하게 체포된 위 형사가 이송돼 간 곳은 수원지방검찰청 정정욱 검사실이었습니다. 뭐 가자마자 검사님이 뭐 당신 같은 사람 경찰하면 안 될 사람이다. 당신 같은 사람이 무슨 뭐 사회적인 구현 이런 얘기 하지 마라. 두 번 다시 뭐 제복을 입을 생각 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저는 조사를 받고 나면 풀려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영장에 적혀 있는 범죄 사실 자체가 진짜 무슨 소설 같은 얘기들이 적혀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해명하고 나가면 된다. 야 이거 조사받고 나올 거야. 어? 너무 순진했죠. 지금 생각하면 수원지검 강력부에서 응? 사람을 수갑 채워서 형사를 수갑 채워서 갔는데. 공소장엔 생각지도 못했던 죄명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위 형사가 마약 사범에게 수차례 뇌물을 받고 범죄를 눈감아줬다는 것입니다. 저도 제가 그 공소장 보면 아 정말 나쁜 사람이야. 진짜 나쁜 놈이다. 와 진짜 쓰레기네. 이런 생각 들어요. 그가 비리 경찰이란 근거는 마약 사범들의 진술, 그들의 말뿐이었습니다. 우리 진술, 그 마약 사범 진술, 그 마약 사범들이 증인이라고 내세운 다른 마약사범들의 진술. 세 명이서 모이면 없는 호랑이도 만든다고 하듯이 한 사람은 돈을 준 사람, 한 사람은 그 돈을 빌려준 사람, 돈을 주는 걸 본 사람, 이런 사람들이 딱 모여 있어버리니까요. 저는 돈을 받은 게 돼버립니다. 뇌물을 받아버린 게 되는 거죠. 수원지검은 마약사범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서울의 한 경찰서 소속 36살 A경위를 구속했습니다. 검찰에 체포되고 사흘 뒤 위경위는 결국 구속 수감됐습니다. 이 뉴스는 언론에 크게 보도됐습니다. 구치소 안에도 텔레비가 있어요. 제 뉴스를 제가 봤습니다. 비리 경찰이고 뭐 마약 사범한테 향을 제공받고 뭐 뇌물을 받았고 심지어는 제가 일부 범행을 시인했다라고 나오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꿈이었던 강력반 형사. 원하던 일이었기에 누구보다 열심히 했고 보람도 컸습니다. 아 너무 억울한데 이게 하소연을 아무리 하소연을 해도 먹여지지가 않고 그동안에 제가 쌓아왔던 것들 그리고 저도 아이들을 키우는 아버지로서 부끄러운 아버지가 됐다라는 거 그때는 진짜 뭐 진짜 어떻게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제일 무서웠던 건 남편이 워낙 일에 대한 열정이 많고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있던 사람인데 정말 무너져서 안에서 나쁜 생각을 하진 않을까 그게 가장 무섭고 현직 경찰이 마약 사범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체포되고 구속까지 됐습니다. 당시 언론에선 이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는데요. 위 형사의 죄명은 무려 다섯 가지나 됩니다. 함께 볼까요? 이 뇌물수수, 직무유기, 범인 도피, 부정처사 후 수뢰, 그리고 공무상
비밀 누설까지. 경찰 공무원이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면 파면에 이르는 중대범죄가 아닐 수 없는데요. 어쩌다 이런 혐의를 받게 된 걸까요? 위경위를 비리경찰로 제보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2014년에 위형사가 사건을 맡아서 구속시켰던 마약사범 유모 씨입니다. 형기를 마치고 난 후에는 경찰의 마약 수사를 돕겠다면서 정보원을 자처했고 실제 위형사는 그의 협조로 다른 마약 사건들을 수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2016년 6월 마약사범 유 씨가 다시 마약 투약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면서 이 모든 일들이 시작됐습니다. 유모 씨는 마약 전과 3범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같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주위에 사람이 없어요. 제 주위에. 걔 마약하고 또 친구들이 걔만 보면 다 도망갔으니까. 마약한 지 오래됐었어요?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 새끼 뽕쟁이 그 이제 술 먹다도 뭐 타버리면 어쩌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알고 먹는 게 아니고 술에다 타가지고 그냥 모르고 먹여버리는 그런 게 무서워서 같이 안 만나 싶나 싶어 다 떨어졌을걸요? 깜방을 지금 몇 번을 들어왔어. 세 번째인가 네 번째인가. 이미 3년 전 사건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던 유 씨. 이번에도 실형을 받으면 기존의 집행유예 선고 효력도 상실될 위기였습니다. 당시 안양지청에 구속 수감돼 있었던 유 씨는 수원지검에 제보 의사를 밝혔습니다. 마약은 제보가 없으면 수사가 안 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제보를 많이 하는 사람한테 선처를 해줘요. 그러니까 제보를 많이 하면 검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이렇게 이렇게 제보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수사가 돼서 다른 사람 수사했다고 이렇게 그런 내용들을 양형자료를 내주시거든요. 검사가 내줘요. 그러면 그거가 형량에 당연히 도움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혼란의 도가니인데 마약 관련 사범들이 제보를 진짜 제보도 있지만 가짜 제보도 엄청 많이 하거든요. 마약 사범들 사이에선 형량을 줄이기 위해 제보를 사고파는 일까지 있다고 합니다. 값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뭐 간단한 사건은 1,000만 원, 뭐 구속까지 갈 사건은 5,000만 원, 뭐 해외에서 데려올 정도 되면 1억 이렇게 정해져서 피의자 중에 돈이 많은 사람한테 접근을 해가지고 걔랑 상관도 없는데 걔한테 자기 갖고 온 정보를 주고서 너 이거 말해서 공적 주소 받아서 형 깎아라. 이 건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히 다 검증을 해야 돼요. 당연히 검증해야 되고 그 말을 다 믿을 수가 없어요. 2016년 11월 수원지검에서 유 씨를 소환했습니다. 369호 정정우 검사실이었습니다. 거기가 마약범들 제보를 많이 받고 공적을 쌓아주기로 유명한 곳이라고 알려져 있었어요. 거기다가 가서 제보를 합니다. 유 씨는 평소 친분이 있는 경찰이 자신의 마약 투약 사실을 눈감아줬고 그 대가로 돈을 줬다고 진술했습니다. 내가 강서경찰서에 조사받으러 가기로 했는데 네. 그때 유이 먼저 소변검사를 해줬고 양성이 나오니까 못 가게 했다. 그래서 내가 200만 원을 줬다. 그런데 돈 어디서 났어? 그러니까 정한테 받았어. 자금을 빌려줬다는 정모 씨는 그가 2013년경 구치소에서 알게 된 마약 사범입니다. 유 씨는 자신이 위 형사에게 돈을 건네는 장면을 정 씨가 차 안에서 지켜봤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검찰은 정 씨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황당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돈 주는 걸 봤다던 3월 23일 정 씨는 이미 마약 투약 혐의로 부산지검에 수감돼 있었습니다. 그러자 돈을 줬다는 날짜는 그가 구속되기 전인 1월 25일로 바뀌었습니다. 도저히 성립할 수 없으니까 갑자기 돈을 준 이후 시간이 다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야 이거 아니라고 하는데 너는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물어보고 제가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겁니다. 그러면 수사기관에서는 너 왜 진술을 번복하느냐? 그리고 진술 번복의 경위라든가 이런 거를 물어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착각했습니다. 말 한마디로 끝나는 겁니다.
그날 뇌물을 받았다는 근거는 유 씨와 위 형사의 휴대전화 위치가 2km 반경 내에 있었다는 것. 그런데 위 형사의 위치가 잡혔다는 그곳은 위 형사의 집이었습니다. 둘이 만나려면 뭔가 전화 통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유 씨 딱 한 번 전화를 하는데 그때의 위 형사 기지국 조회를 보면은 집에서부터 구로구에 있는 구로 이마트로 이동을 하는 중입니다. 적어도 기지국이 가까이 있었다라는 거는 그 기지국 자료를 봤다는 건데 그럼 그 이후에 어떻게 이동이 되고 있는지만 확인을 했어도 아 이게 둘의 거리가 몇 킬로 안쪽으로 들어오는 경우는 없었구나라는 건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하지 않았던 거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마약 사범들의 진술은 사실과 달랐고 둘 사이에도 엇갈렸습니다. 유의 진술은 파트너 형사랑 같이 왔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강력팀으로 위 형사가 전보된 게 그 이유라서 그 파트너 형사랑 같이 다닐 일이 없었고 사실은 줬던 돈에 대해서도 5만 원권 40장을 청바지 주머니에 찔러 넣어줬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돈을 빌려달라고 하기에 100만 원권 다발을 3개 빌려줬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권종부터가 차이가 나는 상황이었고 유 씨는 1월에 이어 2월에도 돈을 건넸다고 진술했습니다. 설명은 매우 구체적이었습니다. 송파에 있다가 위경이의 전화를 받고 신림 사거리 쪽으로 갔는데 가는 중에 X에게 전화해 돈을 빌려서 갔습니다. 같이 담배를 태우면서 현금 5만 원권 40매 200만 원을 유 형사의 주머니에 자연스럽게 넣어줬습니다. 실제로 관악경찰서 강력 2팀 회식 자리에 그가 잠깐 들렀던 날이 있습니다. 2월 18일. 그는 건물 화장실 계단 앞에서 위 형사에게 돈을 건넸고 이번에도 돈은 정 씨한테 빌렸다고 했습니다. 전화가 와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역삼동 충현교회 편의점 앞에서 만나가지고 돈을 빌려줬습니다. 이날 그 사람을 그 마약사범 정보원을 만난 거는 사실이에요. 그 시간에 만난 거는 맞는데 만났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만나서 돈을 줬다라고 얘기하고 이 돈을 준 거에 대해서 주변인들이 갑자기 내가 빌려줬다 이렇게 나타나고 교묘한 거죠. 200만 원을 건넸다는 그날 유 씨의 휴대전화 위치입니다. 그는 밤 10시 47분경 송파구 자신의 집에서 출발해 36분 뒤인 11시 23분경 신림동에 도착했습니다. 오는 길엔 돈을 빌리기 위해 역삼동의 한 교회 앞에서 정 씨를 만난다고 했습니다. 늦은 밤이었다지만 중간에 역삼동을 들러 송파에서 신림까지 36분 안에 출발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 유 씨의 이동 경로를 그대로 따라가 봤습니다. 그의 주장대로 중간에 돈을 빌리기 위해 역삼동을 경유했습니다. 소요 시간은 총 58분. 36분 안에 오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유 씨는 위 형사와 만날 때면 대부분 자신이 계산했다고 말했습니다. 대부분 제가 냈습니다. 반농담식으로 5만 원 미친 형이 내고 5만 원 위는 네가 내라고 말했습니다. 전화가 와서 밥을 먹자고 그래요. 갑자기. 그래서 내가 당신하고 밥을 먹어야 되지? 아니 됐어 거절을 해요 제가. 문자가 와요. 아 서운합니다. 저는 그런 의도로 한 게 아닌데. 또 미안하잖아요. 내가 말을 좀 이 사람 기분이 나 때문에 상했나? 아 그럼 오늘은 내가 밥을 살게. 그럼 편하게 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지 아세요? 오늘은 내가 살게. 전에는 네가 샀다. 이거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어이없는 혐의들이 계속 추가됐습니다.
위경이는 구치소 안에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방법을 찾고 또 찾았습니다. 모든 세포를 그냥 깨웠던 것 같아요. 그냥 그날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고 몇 분에 만났고 결제를 어떻게 했고 얘가 옷을 뭐 입고 있었지? 이런 것까지 정말 정말 진짜 다 끄집어냈던 것 같아요. 거의 매일 갔어요. 면회를 유형사가 꼼꼼하거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이것 좀 알아봐 달라, 이것 좀 알아봐 달라. 그럼 거기 가서 다 알아봐 주고 직원들하고 같이 그렇게 해서 다 수집을 한 거예요, 증거를. 뭐 이용수 증이나 무슨 저기 타임라인 들어가다 보니까 나오더라고, 궤적이. 동료 형사들은 위경이 위에 손과 발이 되어 현장을 누비며 증거를 모았습니다. 횟집에서 그 본인이 접대를 했다. 근데 금액이 막 이제 터무니없는 그런 금액이었어요. 그게 이제 범죄 사실에 들어가 있었고. 근데 그때 당시 이제 결제, 카드 결제를 제가 했으니까 그 이제 결제 내역이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로 이제 제출을 했었죠. 마약사범의 진술에 반하는 증거들을 제출했는데도 변하는 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어, 얘 그럼 거짓말했네? 이렇게 받아들인 게 아니라 검찰에서는 아 그럼 그건 빼고 이것만 빼고 이런 식이 돼버린 겁니다. 처음 위형사를 제보한 이후 2016년 12월부터 1심 재판이 시작된 이듬해 9월까지 유 씨가 정정욱 검사실에 불려간 횟수는 68회. 2, 3일 간격으로 검사를 만났지만 조서가 작성된 건 10번이 채 안 됩니다. 유 씨의 진술은 매번 달라졌습니다. 지 살라고 그런다 쳐. 지 살라고 뭐 별짓을 누구든지 못하겠어요. 다 되지. 근데 그걸 받아들인 사람이 몇 번 얘기 들어보면 그냥 아, 이 새끼 좀 말이 이상하다. 왜 이렇게 막 말이 바뀌고 뭐 되지도 않는 얘기하고 이런 게 금방 느껴지거든요. 그 유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그 번복된 조서를 보더라도 그게 나오잖아요. 계속 번복되는 게. 그럼 보통 그럴 때 형사님들은 어떻게 하세요? 자꾸 나가리지.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걸 신뢰했다는 게 나는 이해가 안 나더라고. 보통은 이렇게 그러니까 진술이 오락가락하거나 아니면은 뭐 진술 간에 모순이 있거나 그렇게 하면은 그 진술은 안 쓰는 게 원칙인 거죠. 증거로서의 가치가 없으니까요. 어떤 증명력 이런 게 없다 보니까 그걸 뭐 어떤 공소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절대 쓸 수 없다. 그러면은 그거는 뭐 기소 자체도 안 돼야 되는 게 사실은 원칙이고요. 뇌물을 줬다는 유 씨의 핵심 증언들이 10번 넘게 바뀌며 신빙성이 의심됐지만 검사는 그대로 기소했고 1심 법원은 공소사실 일부를 인정해 징역 10월에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위 형사는 다시 구치소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아침에 제가 아이들한테 오늘 아빠랑 같이 올게 그러고 나왔거든요.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 저 혼자 마트에 가서 다 사다 놓고 준비해 놓고 오늘 아빠와 이러고 나왔는데 저 혼자 집에 가니까 큰아이가 아빠는 아들이 저한테 거짓말쟁이라고 엄마가 이제 엄마만 믿을 거야. 유독 아빠를 좋아한 아이들. 경찰 아빠는 아이들의 자랑이었습니다. 저희 아들이 5살이었는데 어느 날은 저한테 엄마 아빠 왜 하나? 어, 아빠가 일이 많아서 지금 못 오셔. 엄마 아빠 혹시 하늘에 멀리 멀리 갔어?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 못 오는 거야? 그게 그때 정말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야, 한 가정이 이렇게 무너지고 가는구나. 형사 생활하면서 원래 제가 그렇게 눈물이 많은 편도 그렇게 울진 않은데 너무 많이 울었던 것 같아. 너무 많이.
2018년 봄, 최 형사는 유 씨가 수감되어 있는 수원구치소를 찾아갔습니다. 이놈이 왜 자꾸 부풀이냐. 응? 없는 걸 다 쳐만들어서 만나고 싶더라고. 그래 갔어요, 혼자. 혼자 가서 했는데 하필 또 그날이 출전을 갔더라고. 검사실로. 그러면서 이제 편지를 썼죠. 서신을 남겼죠. 지금이라도 사실들 얘기해라. 그래서 그 답장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구치소에서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 뒤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유 씨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편지에는 놀라운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우가 진실이 왜곡된 것을 밝히면 형님께 무죄가 선고되는지요. 저야 어차피 지금 사는 징용에서 위증 추가되어야 4에서 6개월입니다. 형님들께 죄송하고 지금이라도 거짓된 것이 있다면 진실을 밝혀야 하지 않겠습니까? 형님이 복귀하시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검찰에서의 진술이 허위였다는 걸 시사하는 편지였습니다. 또 다른 재소자의 증언도 이어졌습니다. 유 씨가 자신에게 보낸 편지에서 검사들이 경찰 사건을 좋아한다며 관악경찰서에 있는 아는 형사의 생눈을 파버리겠다는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생눈가를 파버린다는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네. 라고 물어보니까 자기네들 이제 그런 세계에서는 뭐 이제 없는 사건을 일부러 만들어내서 이제 작업을 한다라는 식으로 이제 쓰이고 있더라고요. 경찰관들한테 일부러 막 이렇게 타서 먹이는 경우도 종종 있으니까. 항소심 결심 공판이 있던 날 편지가 증거로 제출됐습니다. 2심 재판부는 위 형사의 범죄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판결하시고 남편 쳐다보시고 고생 많았다고 그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정말 그 말씀 한마디가 되게 마음에 와닿고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던 것 같아요. 아, 저분 알고 계시는구나. 정말 우리가 억울한 거, 정말 생으로 고생한 걸 알고 계시는구나. 그 말 한마디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받은 위로의 말. 당시 수사와 1심을 담당했던 검사는 현 부산지검 동부지청의 정정욱 검사. 예, 누구신가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MBC PD수첩의 송기현 기자라고 합니다. 아, 죄송한데 제가 이런 전화를 못 받게 돼서 전화 끊겠습니다. 대신 서면으로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무리한 수사가 아니었냐는 질문에 정정욱 검사는 진술이 일부 변경됐지만 중요한 부분에선 일관됐고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였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이 수사를 하면서 만나봤던 많은 검사님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되게 정의로운 검사님들도 많으세요. 와, 이래서 검사구나. 존경하는 마음도 있고 그랬었는데 이거를 그 마약사범이 하는 얘기를 거짓말인 걸 몰랐다? 몰랐다면은 사실은 능력이 없는 게 아닌가. 몰랐으면 무능한 거, 알았으면 범죄인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경위는 10여 년 넘게 수사 일선에서 뛰어온 베테랑 형사였고 또 그 동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억울한 누명인 만큼 검찰 수사에서 곧 밝혀질 거라고 생각했고 무죄 입증도 자신했습니다. 하지만 생각과는 다르게 진행되는 수사 과정은 경찰인 자신조차도 큰 두려움을 느낄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위경위가 수사를 받았던 2017년 자신도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공포스러웠다는 또 다른 제보자가 PD수첩에 연락을 해왔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구치소에 갖고 있었던 거고 제가 이게 이제 다 이게 올해 44세 차모 씨. 이거는 제가 지금 공수처에 고소를 하려고 모든 기록들을 다 갖다 놓은 거고요.
학교는 무고 교사 등의 혐의로 2년 10개월간 형을 살고 지난해 출소했습니다. 보니까 이제 해지고 하면은 A4용지 하나 또 대고 더 대고 더 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두꺼워지면 네 두꺼워지면서 풀 이게 뭐 몇 장을 폈대요? 한 다섯 장 네 네 제가 2020년 6월달에 6월 30일날 나오자마자 그냥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딱 지금 제 외부 활동을 잘 안 하고 그냥 정신과 가는 거 빼고는 거의 여기서 하루는 고소장 쓰고 그 다음 날은 자선을 정리하고. 그는 여전히 4년 전 기록에 갇혀서 삽니다. 당시 검찰 수사가 부당하게 이루어졌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017년 1월 무고 교사 혐의로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된 차 씨. 구속 후 열흘 사이에 강도 높은 압수수색이 세 차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무고 교사건을 담당하는 검사 외에 다른 두 명의 검사가 차 씨를 불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전혀 모르는 검사실에서 갑자기 저를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굉장히 친형처럼 웃으면서 왔어? 막 그러길래 제가 마음속으로 아, 내가 아는 사람인가? 뭐 첫날에는 정말 해피해갖고 아 이제 길이 보인다. 두 번째 나왔을 때 야, 너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야, 경찰한테 공권 그게 넘어오면 어떻게 수사권이 넘어오면 어떻게 되겠어? 난리나, 세상이 난리나. 그냥 끄덕끄덕 뭐 맞춰줬는데 갑자기 경찰관들을 구속을 시켜야겠지, 그러려면. 그랬더니 너의 역할은 그거야. 검사는 간부급 경찰 이름을 대며 그들의 비위 사실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신문에 일면은 나와야 되지 않겠니? 소장이나 뭐 경찰 형사과장 이런 건 한 방에는 가지. 잘 생각해봐. 검사님 저 솔직히 근데 진짜 몰라요. 그리고 전 돈 준 적도 없고. 그래? 그럼 없으면 그러면 일선 형사들 한 10명을 구속하면 일면에 나오겠지. 그렇게 얘기해서 일선 형사들에 대해서 써와라. 최초의 무고로만 저는 이제 인지를 하고 있었고 그러면 한 두세 번 부르면 끝나는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매일 나오는 거야. 이상하잖아요. 아, 이게 차 씨를 수사하기 위한 게 아니구나. 뭔가 있구나. 하다가 딱 우리가 듣게 된 거죠. 당연히 경찰 이야기가 나오죠. 누구누구 만났어요? 경찰 만났잖아요.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는 제3의 논의기구를 구성하는 등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당시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의 힘겨루기가 본격화되던 시기. 차 씨가 집중적인 조사 대상이 된 건 술집 여러 곳을 운영하면서 경찰 관계자들을 많이 알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때 이제 뭐 수사권 조정 이렇게 이제 논의가 활발히 있을 때 이제 검찰과 경찰은 어쨌든 조직에 또 명운을 걸고 싸워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검찰이 가장 많이 들고 나오는 게 경찰 자질 논의였어요. 그래서 경찰은 자질이 많이 부족하다. 또 공격할 수 있는 게 부패죠. 그래서 이제 부패, 경찰은 이제 여전히 부패가 만연한 집단이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사건에서도 이제 그런 측면들이 좀 반영됐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가 검찰청에 불려갈 때면 세 명의 검사가 번갈아 가면서 그를 데려가 조사했다고 합니다. 710번 갔다가 어떻게? 아, 712호로 대단하세요. 712호 갔어요. 예. 네. 아, 그래? 아 그래? 아 알았어요. 아 보내지 말고 724호세요 보내주세요. 아니 나 710 여보세요? 710호 네네 건너네 아니 710호로 보내주세요. 또 710호 또 가는 거야. 그러니까 같은 그러니까 세 명을 계속 다섯 번을 본 적도 있다는 거죠. 계속 돌아가면서 정말 이렇게 뺑뺑뺑뺑 그냥 진짜 완전 시계바늘처럼 그냥 계속 다람쥐 쳇바퀴처럼 그냥 계속 돌다 오는 거예요. 차 씨에 대한 수사는 구치소 관계자도 이례적이라고 여길 정도였습니다. 불러놓고 무한정 대기시킨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불러뽕이라 그러죠. 우리말로 불러뽕. 불러놓고 조사 자체를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도 안 하는 거예요. 검찰청에 가면 구치감이라고 대기실이 있어요. 구치도 감옥처럼 돼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화장실과 휴지와 사람 몸밖에 없어요. 그걸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8시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고문이에요, 그것도. 사람 미치죠. 제일 허망한 게 여기 가잖아요. 누가 불렀지? 계장님 부르셨어요? 잘못 불렀나 봐요. 내일 오세요. 그러면 그 다음날 변호인 면회고 뭐 다 취소가 돼. 그날 나감으로써 전 변호인 접견 자체가 안 돼요. 그냥 방어 자체가 안 돼. 검찰에 불려간 횟수만 7개월간 49차례. 하지만 조서가 작성된 건 10번에 불과합니다. 경찰 비리를 요구한 한모 검사는 10차례 소환을 하면서도 단 한 번도 조서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출장을 수십 번 가고 이런 것도 본 적이 없고, 당연히 본 적이 없고, 주변의 변호인도 본 적이 없고, 출장을 그렇게 많이 갔는데 조서를 안 남기는 것도 본 적이 없고. 원래는 조서를 항상 쓰게 돼 있나요? 규칙은 아닌데 쓰죠. 아니면 시간 낭비잖아요. 만약에 이런 거잖아요. PD님이 저를 지금 취재하러 왔는데 그 저를 카메라를 안 찍는 거예요. 안 찍고 취재를 저한테 40번 하는 거예요. 그 원하는 대답이 나올 때까지 저한테. 그러면 제가 아 PD님이 이 말을 해야지 취재를 그만하겠구나. 그럴 수 있죠. 무고 교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중에도 다른 범죄 혐의들로 추가 기소가 됐고 1심에선 도합 13년이 구형됐습니다. 뭐 아버지를 불러서 소환 조사를 하겠다. 그런데 또 아내도 불러서 조사를 하겠다. 너 이러다가 10년 넘게 살아. 어? 이거 내가 위에다 얘기해줄 테니까 이거 윗선에도 내가 나한테 얘기해주면 위에다 얘기해줄 테니까 이거를 협조하지 않으면 너 10년 살아야 된다. 이게 그런 거밖에 생각 안 드는 거예요. 아, 끝이 없구나. 이건 끝이 없네. 이거는 그래서 아, 이거는 진짜 아, 이거 죽어야 되나? 그러면서 계속 그냥 그 선택의 여지가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거 내가 죽어야 끝나구나. 구속된 지 6개월. 차 씨는 구치소 안에서 극단적인 선택까지 시도했습니다. 어느 날 우리 직원이 그러는 거예요. 오빠 죽었다는 거야. 죽긴 뭘 죽어? 그랬더니 자살을 시도한 거래요. 정확히 말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왜냐하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았어요. 상황이 완전히 코너에 몰려가지고. 중화제에 딱 나왔는데 그 다음 날, 나 나온 날? 검찰 조사가 또 세 개가 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누군가를 저같이 만들어 놓지 않으면 끝나지 않겠구나. 결국 차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경찰들에 대해 허위 자백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가 운영하는 술집의 관할사였던 강북경찰서 경찰들이 집중적으로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내가 잡기를 한 A4용지 한 반장을 썼어요. 네. 이게 사실 아니다. 내가 진술한 내용도 내가 말한 내용을 써 작성해야지. 사실은 내가 다른 부분을 작성했더니 쭉 읽어보시더니 그걸 찢어버리고 다시 출력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짜여진 앞그대로 가는가 보다. 검찰은 뇌물 혐의로 경찰 한 명을 구속시켰고 경찰이 된 차 씨의 지인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수사를 하고 그리고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을 때 여러 가지 압박 수단이 가해지는데 뭐 주위 사람들에 대한 뭐 계좌 추적을 한달지 또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부른달지 또 주변 사람들을 수사 선상에 올려서 소환을 한달지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실질적으로 인권 침해에 해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일종의 수사권의 남용이라고 봐야 되죠. 검사나 한모 검사나 이런 사람들이 진짜 악인이라서 그렇다?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현재 검찰이 가지고 있는 권한과 기존의 관행이 너무 강력해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이걸 하는 것이 이런 일을 그 49번을 불러서 얘기를 하는 것이 별로 큰 죄의식을 갖지 못하고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차 씨는 자신을 수사했던 검사들에 대해 감찰을 요청하고 직권남용, 강요 및 협박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이제 당시에 경찰 비리가 필요하다, 경찰 비리를 제보해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사실이 있으신가요? 아, 그
그건 뭐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그 당시 녹취록의 압수수색 자료라든지 다른 이제 관련자들 진술 그런 것들 다 종합해서 네. 혐의의 어휘력을 좀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네. 참고인으로서 불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네. 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지 자백을 강요하거나 비리를 제풀어라 뭐 이렇게 한건 아니죠. 그를 수사했던 또 다른 검사에게도 연락을 했습니다. 예, 검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MBC PD수첩의 성기현 PD라고 하는데요. 검찰은 차 씨에게 경찰 비리를 강요한 적이 없으며 조서 대신 면담 보고서를 작성했고 현재 감찰이 진행 중이라고 전해왔습니다. 억울함은 모두 개인의 몫인 걸까? 미성년 장애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누명을 쓰고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아버지. 결국 경찰서에 불려다니며 조사까지. 만취한 여자를 112에 신고했다는 아버지. 하지만 경찰은 조카가 성폭행을 당했다는 여자의 주장을 더 심각한 사안으로 판단했습니다. 결국 아버지의 구속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럼 오롯이 남은 건 피해자 진술인데 법 쪽의 전문가가 아닌 제가 진술을 봐도 이렇게 수없이 바뀌고 피해자는 대답을 안 하는데. 아버지의 억울한 누명을 벗긴 건 수사기관이 아니라 딸 혜정 씨였습니다. 결정적인 제보가 나타났습니다. 남자친구가 버스기사로 일하는 터미널에 피해 여성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피해한테 집에 와서 정말 그런 짓을 했던 남자가 있었어요? 없으면 없다고 얘기해도 돼요. 나 진짜 부모한테 얘기 안 할게. 나 진짜 약속할게. 언니 좀 살려줘요. 계속 거짓말하면 나 아빠 편집할 거예요. 우리 아빠를 처음부터 지목한 게 아버지의 무죄를 밝힐 마지막 사실 확인서 모두 고모가 시킨 일이라고 합니다. 야, 그거 안 되잖아. 이게 우리 처부잖아. 그거 안 되지. 야, 어머니 어쩌래요? 그런데 증인 신문 과정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집니다. 바로 고모부가 성폭행범이라는 겁니다. 성범죄자라는 오명을 쓰고 1년 가까이 무고한 옥살이를 한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와 딸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었습니다. 네, 경찰은 그랬어요. 나는 모든 거를 조사를 해서 검찰한테 넘겼고 검찰이 기소를 한 거다 라고 검찰 탓을 하고 검찰은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했지만 판단은 재판부에서 했다. 그러니까 이러시니까 저희는 누구 하나한테도 사과를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소송 중에 아버지의 무죄를 밝힐 주요 증거들을 검찰이 알면서도 공개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피해자의 진범인 고모부가 일이 너무 커질 것 같았나 봐요, 진범이. 피해자의 고모부가 수사기관에 전화를 해요. 사실 우리 아이가 그 돈도 뭐 지갑에서 많이 돈을 훔치고 성폭행을 지금 강간을 당했다는 것도 거짓말일 거다라고 피해자의 가족이 얘기를 해요. 그걸 검사가 봤어요. 근데 재판부에 제출하지 않았어요. 성폭행 장소로 지목된 곳은 모텔. 피해자는 아버지가 방값을 신용카드로 계산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아빠 전부 신용카드 결제를 다 봤는데 그 내역이 없는 거예요. 그것도 경찰이 남긴 수사보고를 검찰은 재판부에 제출하지 않고 누락시켰고 무죄의 증거들은 다 누락이 된 거예요. 저희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검찰이 이길 수 있는 증거들만 제출된 것 같고 싸우는 거잖아요. 이러한 증거들이 공개됐다면 아버지의 억울한 옥살이는 없었을지 모릅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해당 문건들은 무죄를 입증할 핵심 증거라 보기 어렵고 만약 영향을 미칠 서류였다 하더라도 언제든 열람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의도적으로 수사 기록을 누락시킨다면 피의자들은 그 기록의 존재 여부조차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기록에 대한 접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수사관이 법정에서 내가 이러이러한 수사를 했고 했다고 취지를 진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정확하게 볼 수가 없는 거죠. 좀 더 고의적이죠. 부실하다기보다는 아, 이 기록을 전부 봤을 때 이런 부분은 분명히 기소를 하기에 불리하구나. 이 사람을 유죄로 만들기에 불리하다는 판단을 하고 뺀 거예요.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수사 과정에 부실했던 건 맞지만 위법하지 않았고 고의성이 없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뭔 얘기예요? 지금 현행 법상으로는. 그래요? 거의 이게 불가능합니다, 이거. 인정할 리가 없죠. 왜냐면 인정하는 순간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뭐 다른 일반 사건은 약간만 증거에서도 인정해 주는 편인데 꼭 검사, 판사가 개입되면 엄청난 증거를 요구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법률 분야니 그 법률 전문가들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데 그게 적법하지 않았다는 것 같다가 어떻게 법률 문외한들이 증명을 해요, 그게. 이들이 바라는 건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입니다. 검사들은 내가 생각한 걸 틀렸다는 거를 내 생각이 틀렸다는 거를 절대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뭐 유감이다. 그때 사실 이렇게 근데 우리가 판단 잘못한 것 같다. 잘못을 인정하거나 아니면은 최소한의 좀 미안함이라도 보였다면 제가 카메라 앞에 있지는 않을 겁니다. 검사들은 자기 생각에 틀렸다는 걸 절대 인정하지 않는 것 같다. 수사 전문가인 현직 경찰조차도 검찰의 잘못된 수사를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동료들이 끝까지 무죄 입증을 위해 싸우지 않았다면 그는 지금도 감옥 안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억울한 옥살이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검사들은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였다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는 구조에선 언제든지 반복될 수 있는 수사 관행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는 것 또한 공익의 대표자로서 검사의 의무입니다. 검찰과 공수처에서 관련 사건을 철저히 규명해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게 국민에게 신뢰를 얻는 길입니다.